아젠다는 저희 FPGA 포커스, 마이크로칩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그리고 G5 계열의 FPGA, G4 계열의 FPGA, 그리고 레거시 제품인 G3 계열의 FPG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간략하게 새로 나온 헬로 FPGA 키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칩 FPGA가 포커싱하고 있는 로드맵인데요. 마이크로칩 FPGA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1980년대에 엑텔이라는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마이크로셈이라는 회사에 합병이 됐고요. 2년 전에 마이크로칩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이크로칩의 FPGA는 로직 기준으로 보면은 안티퓨지 FPGA인 OTP 타입부터 그리고 현재의 폴라파이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플래시 기반의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로직 사이즈 기준으로 전체적인 제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안티퓨즈 타입인 OTP FPGA 같은 경우에는 OTP 타입이면서 OTP 타입은 한 번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에어로스페이스나 디펜스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FPGA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OTP 타입의 FPGA가 디버깅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 점이 있어서 고객들의 니즈에 의해서 프로그래머블한, 그러니까 OTP가 아닌 여러 번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그 이글루하고 스마트 퓨전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LD급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이글루는 온전한 FPGA를 말하고 스마트 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글루 FPGA 플러스 암 코텍스가 하드코어로 있는 제품을 뜻합니다. 그 다음 제품으로서 G4 계열의 이글루2와 스마트 퓨전2 FPGA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젠3 제품인 이글루와 스마트 퓨전보다 좀더 많은 덴시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이글루2는 FPGA이고, 그 이글루2 베이스에 암 코어텍스 M3가 하드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기가 BPS의 서댓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출시되고 있는 폴라파이어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은 아니고 미들레인지 FPGA입니다. 미들레인지 FPGA로서 트랜시버 속도는 12.7기가까지 서포트가 가능하고요. 얘는 전 세대의 FPGA와는 달리 암 코어도 있지만은 RISC-V라고 하는 그 프로세서를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RISC-V 소프트 코어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드맵에 있는 폴라파이어 So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폴라파이어 SoC 제품은 RISC-V를 소프트로 넣지 않고 하드코어로 집어넣은 제품으로서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 MP 프로덕션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기반의 FPGA로서 이렇게 로드맵을 설정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는 암코어보다는 RISC-V를 채택을 해서 쭉 로드맵을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 제품의 특징으로는 로우 파워하고 그리고 시큐리티, 릴라이버리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제품인 폴라파이어의 지금 주 타겟은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이 가능하지만 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사용될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은 요네 가지를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와이어라인 쪽, 와일레스 쪽,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머신 비전이라든지 이미징 처리, 그리고 AI, 안면 인식 같은 곳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메디컬 비전이라든지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리고 보안 쪽 오토모티브까지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디펜스 쪽에 에비에이션, 스마트 뷰트랑 웨폰, 세틀라이트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폴라파이어 제품 이 제품도 보면은 약 파워 효율이 30에서 한50% 정도가 나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자체는 로우 엔드에서 하이 엔드 초기 부분인 이제 미들랜드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이크로칩 FPGA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적인 저희 마이크로칩 FPGA 포트폴리오는 크게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G3 계열의 레거시 제품인 이글루 프로 AGX3. 요거는 CPLD급이긴 하지만 PLL이 있어서 이제 CPLD급에 준하는 FPGA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G4 계열의 이글루 2 FPGA하고 스마트 퓨전 2 FPGA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얘는 구분을 하실 게 이글루 2는 FPGA이고 스마트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글루 2 플러스 암 코텍스 M3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제품인 28나노 UMC 공정에 적용된 폴라파이어 FPGA 미들레인지급 FPGA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시가 될 폴라파이어 SoC 제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큰 특징으로는 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로우 파워, 그리고 시큐리티, 그리고 릴라이빌리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세 가지가 저희 제품의 큰 장점이고요. 저희 제품에 다가서는데 세 가지 특징만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제품에 주로 쓰였던 그리고 쓰이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글루하고 프로 AGX3,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에는 주로 그 시스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부분과 그리고 버스 쪽을 관리하는 쪽 주로 IO 익스펜션 이런 걸 위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고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4 계열 제품인 이글루 2와 스마트 퓨전 2 제품은 다축 그 모터 컨트롤이나 PCI 컨트롤 플랜 그리고 그 로우 미들레인지 레졸루션 이미징 처리 같은 부분과 오토모티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폴라파이어는 지금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과 2K, 4K 이미징 처리 그리고 오토모티브 제품 스마트 인베디드 비전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올 폴라파이어 SoC 제품은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그리고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쪽을 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의 세 가지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로우 파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SRAM 베이스 FPGA하고 플래시 베이스 FPGA의 파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너시 파워라든지 컨피그레이션 파워, 스태틱 파워, 서데스 다이나믹 파워라든지 이런 파워 부분에 있어서 SRAM FPGA는 좀 높게 나오는데 저희 거는 거의 없거나 낮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SRAM 베이스의 FPGA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올 때 소모되는 전류라든지 이런 게 순간적으로 많이 땡기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이너시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 그리고 또그 시큐리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갖다가 복제라든지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벤트 오버빌딩 클로닝이라든지 디자인 IP에 대한 프로텍션, 루트 오브 트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사에 비해서 더 높은 그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PA 라이센스가 있어서 확실히 요거의 보안 쪽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신뢰성이 있는데요. 그 신뢰성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올 때 보시면은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충격보다는 이 중성자라든지 양성자, 그러니까 고에너지의 입자들이 디바이스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논리적인 회로들을 갖다가 건들 수가 있는데요. 이 회로들을 논리 회로들을 건들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러가 펑셔널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제품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특징 중에 세 가지가 로우 파워, 보안성, 신뢰성 이세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두 번, 세번 바뀌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가 단종이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OTP 타입도 계속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품에 대한 단종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솔루션인데요.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시크릿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같은 정확한 그 로직 사용량을 봤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타사에 비해서 그 파워 컨슘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포터블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 네트워크 장비에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성을 바탕으로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위성 쪽이라든지 항공기,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교통수단에 저희 제품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을 관련돼서는 밀리터리 쪽,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미술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